우리 이 후방 지역, 그러니까 전선 지역이 아닌 어디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후방 교란이 게릴라에서 또는 괴한들에 의해서 일어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그 위협으로서는 우리 국내에서 거동 수상한 세력들이 목격되었다 하는 것이 여기저기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도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 특수부대로 의심되는 인원에 대한 소문들도 입에서 입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교포로 위장해서 들어와 있는 이런 불순 세력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옛날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들어왔었는데 그들이 제주도에서 이탈한 뒤 행적이 오리무중입니다.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있을지는 모르나 이들이 정치권의 어떤 사주에 의해서 혼란을 일으키는데 활약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공개적으로 사실 조사를 확실하게 하고 확인한 다음에 공표하고 필요하다면 대책을 시행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보고해 주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예비역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예상 가능한 위협들에 대해서 의혹이 많은데 이걸 좀 해소해달라.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예비역 자체적 대책과 행동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크게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 측의 해명이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전 국민들이 마음속에 불안과 불신 의혹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각급 지휘관들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손자병법에도 보면 고위 장수는 고유의 책무로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독단 활용을 해야 할 때가 많다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정세가 있고 싸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니까 필승이 가능할 때 임금이 싸우지 말라 해도 싸우는 것이 마땅하며, 또 싸움 정세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임금이 반드시 싸우라 할 경우에 이때는 싸우지 않음이 마땅하다. 이것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지 말라 하는데 이길 것 같다고 마구 싸우는 공명심 때문에 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위험한 싸움을 안 당한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오직 백성을 보호하고 임금 및 국가에 이롭느냐 이롭지 않느냐에 전념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의 보배이다. 이런 점을 본다면 우리는 정부의 명령에만 항상 쫓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나라에 필요한 일이 뭐고 이 정세에서 꼭 해야 할 일이 뭔가를 판단하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혹시 정부에서 그에 대해서 금지 조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라를 위태로울 것이 틀림없다고 할 때는 자기 스스로 판단함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손자병법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갔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갔기 때문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따라야 할 것이다. 오직 나라에 이롭고 임금에게 이로운 일이 되도록 명령에만 따르는 형식상의 도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나라에 충성하는가 임금에게 충성하는가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은 모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유사시 어지러운 군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사적인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국가통수부의 명령을 무조건 복종해야 되느냐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이것도 형식상으로 법적으로는 통수권자 즉 상관에게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만은 손자는 나라에 이로운 거 임금에게 진정이 이로운 것을 더 중시하는 정신에서 독자적 판단을 항상 하라. 그리고 따를 때는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이 더 옳은 길이냐를 보고 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임금에게 처벌받지 않게서는 무조건 임금만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임금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때는 그것을 따른 것은 비급한 일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임금이 있을 때가 아니고 요즘 같이 헌법이 있고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는 헌법이 최고의 선택 기준이고 최종의 결정권을 갖는다. 모든 시민, 모든 군인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다 아시죠? 대통령마저도 취임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며 라는 것을 반드시 선서를 하며 헌법을 위배하시는 여지없이 탄핵이라는 질서에 따라서 대통령에서 파면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항상 스스로 헌법을 위한 것에서 합치되느냐를 스스로 따지면서 그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전면전의 공격을 개시할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처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안심하셔도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일개 보병사단이 방어하는 전형적인 방어편성표입니다. 그래서 일개 사단이 이 정면을 방어를 할 책임을 맡고 중심은 여기까지를 지키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개는 일개 연대를 좌측, 또 일개 연대를 우측, 그리고 일개 연대는 예비로 두는 상태로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일개 연대는 전방에 2개 대대를 방어를 하고 1개 대대를 예비로 해서 연대를 방어를 합니다. 이런데 적이 공격을 할 때는 우선 이 전방 거점이 가장 강력하게 방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격해서 돈자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격 거점을 점령한 후에 중심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일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공격 성공 가능성이 어떤가? 그것은 진지 공격 성공 확률은 거의 제로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배경 때문입니다. 우선 이 공격을 할 때 이 방어 진지를 격퇴하자면 보병이 접근하면서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진지들을 포병 화력으로 완전히 제압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포병이 전방 거점을 제압할 화력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불과 한 10%, 어들이 요망 수준의 10%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 뒤에서 포병에서 사격을 해야 되는데 포병 사거리가 제대로 자기 목적한 대로 이 A지점에 떨어질 확률이 작아서 이렇게 길게 걸치는 중간에 떨어지는 포탄들이 많이 있고 목표에 도달하는 포탄이 좀 있는데 목표에 도달할 확률은 30% 미만일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 장약이 오래되면 가장 많이 빨리 낙후되는데 그것을 교체하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약 30% 정도만이 여기 떨어진다고 했을 경우 그것이 정식으로 폭발될 확률이 역시 30% 미만. 이것은 1973년도에 우리 철원에서 우리 3사단과 정면 적관의 포격전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저기 쏜 포탄의 약 70-80%가 불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비공식으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탄두 앞에 신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신관이 땅에 닿거나 땅에 닿으면 터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설정한 장치, 시간이 되면 터지는 건데 그 신관이 낙후돼서 제대로 발동되지 않고 70-80%가 불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달하는 거 30%, 폭발하는 거 30% 하면 0.09, 즉 9% 확률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목표 달성해야 할 효과의 9%, 약 10%밖에 달성하지 못한 상태로 이 거점을 그대로 돌파할 수 있느냐, 그것부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도달되지 않은 포탄들이 사실은 사거리가 여기 떨어져야 할 것이 중간에 막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간은 어떤 지역이냐? 이 진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오는 부대가 머물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지역으로 포탄이 떨어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포병 사격 시간과 보병 전진하는 시간을 조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점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군이 잘하는 것이 침투 부대를 넣어서 이 거점들을 뒤에서 공격하면서
괴롭히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또 게릴라들이 우리 포병이나 이런 데를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군 뒤에 있는 부대들이 이것을 제압하기 위한 활동을 자기들 하나의 작전 방침으로 해서 해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거점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더 진출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있는 성공 확률도 작고, 그들의 특징인 게릴라 부대를 집어넣어서 이것을 흔들어 놓을 확률도 작다면 이 진지 공격 성공은 사실상 50%도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방 부대들은 항상 방어하는 부대의 뒤에서 나타나는 괴롭히는 게릴라가 있으면 그 뒤에 부대에서 보내서 제압해주는, 이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정해서 적용한다면 더욱더 확실하게 방어를 해낼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탄 사격 외에 두 번째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 보병부대, 공격해오는 보병부대들의 체력이 매우 저하되고 약하고 훈련 부족이 심하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급식량이 1일 소요량의 한 70% 미만이고 전투 훈련 시간도 아주 작아서 이것은 이들에게서 보기에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부들이 주 관심이 일상적인 작업 통제와 목표 달성, 그리고 정치 사상 교육, 그 다음에 정치적인 목표에 잘 호응해 주는 것, 그것에 주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전술적인 능력을 육성하는데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관심이 좀 부족하다, 이런 요소들을 총합해 본다면 정규전에서 최초의 돌파를 이루고 더 진격을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한 가지 조치만 추구한다면 전선의 돌파는 확실히 방지될 것입니다. 전투 중인 부대가, 이런 부대들이 뒤에서 오는 어떤 위협, 이것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아까 말한 듯이 뒤에 부대가 조치해 주는 것을 규정하는 것, 이런 것만 해준다면 이것은 확실하게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도를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아주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엄이라는 업무도 우리 군의 큰 임무 중에 하나인데 간략히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뭐 계엄은 헌법에 이미 명시가 돼 있는 현상이죠. 주로 안 쓰지만 계엄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서 헌법에까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그 치안은 판사가 판결에 의해서 지키지만 판사가 오래도 안 올까 봐 경찰이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니다. 그런데 경찰이 통제하는 능력을 벗어나는 위협이 생겼을 때 군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때 계엄이라는 제도에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엄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군 임무 중에 하나도 계엄 명령을 받았을 때 계엄사령부의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계엄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숙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필요로 해서, 국가가 필요로 해서 계엄을 내렸는데 계엄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돼 있다, 제대로 효과를 못 내는 상태로 훈련이 안 돼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국가가 헌법에 임무를 주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계엄사령부와 계엄작전에 대한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훈련을 통해서 계엄 업무가 정기적으로 훈련이 되고 하고 있겠군요. 있죠. 하고 예. 있죠. 예. 우선 전쟁이 나면 전지역 비상계엄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투 자체가 주로 하고 경찰은 치안 유지만 좀 하는 정도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 계엄이 문제인데 역시 어떤 소요가 심해져서 경찰로서 도저히 커버가 안 될 때 군 일부 부대에 명령을 내려서 경계계엄 또는 위수령 발동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동했을 때 그 부대들이 그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러면 뭘 믿고 합니까? 헌법에 보장된 것이 수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엄은 옛날에 무슨 사건이 날 때 뭐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계엄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뭐 두려워서 뭐 안 한다는 이런 역할에 해당됩니다. 계엄은 우리 군대가 항상 받을 수 있는 임무이기 때문에 그 수행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정부도 그것을 군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을 하고 필요하다면 지침을 내려서 그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재래식 전쟁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정말 걱정할 필요 없고 주기적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배운 대로 싸우면 될 텐데 결국 문제는 이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미 연합사에서 사령관과 함께 지휘부를 구성하셨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이 만일에 이제 핵을 사용할 조짐이 보인다든가 핵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떤 한미 간에 연합된 조치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핵무기라고 하는 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무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쓰인 적이 실제 사용된 적이 히로시마 그렇죠. 나가사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발. 미국이 월남에서 그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싸우는데 악착같이 덤비는 월남군에게 핵 한 방이면 끝납니다. 못 쓰고 물러났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소련군이 그 맹렬한 게릴라전 때문에 애를 먹고선 막 하는데 핵 한 방이면 끝납니다. 못 썼잖아요. 미국 소련이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간단히 하라는 데도 못 썼잖아요. 그러면 최강국도 아닌 조그만 나라가 핵을 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독재자는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자기 신변의 위해 아니겠습니까? 자기 권력 놓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핵을 쓰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틀림없이 제거당할 겁니다. 핵무기에서 맞든지 또 크롬돔 같은 엄청난 위력으로 맞아버리든지 그리고 정권에서는 분명히 제거될 겁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정권 제거인데 누가 그 틀림없이 정권에서 제거될 그 작전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저게 통수권자가 아닌 사람이 지 마음대로 쏘도록 놔둘까요? 그래서 핵은 못 쏠 겁니다. 그러나 쓸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약을 올리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에이 내 죽더라도 한번 해버릴 거야 예. 라는 오기와 어떤 악독한 마음이 생길 때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도록만 하면 아마 절대로 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북한의 체제 속속상 만일에 북한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후의 수단으로 또 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북한 비핵화 또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같이 지금 제재를 통해서 비핵화를 하려는데 참 그게 아주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항상 뭐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그걸 전혀 절대로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제 미국이든 뭐 여러 나라가 경고를 내리게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마라 놔두지 않는다. 그리고 징후가 보이면 먼저 뭘 해버릴 겁니다. 그다음에 삐라가 뿌려질 겁니다. 핵무기 발사 명령을 받은 부대장 내의 중간 권한자들이 알려지게끔 발사하는 사람은 1급 전범으로 처리될 것이다. 그랬을 때 그거를 쏘라고 명령받았을 때 반드시 쏠까요? 전쟁 지는 건 틀림없고 그러면 내가 안 쏘면 끝인데 내가 쏠까요? 고장났습니다 그러고 안 쏠 수도 있고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도로 자기 지휘관을 엎어버릴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공격하는 측이 김정은이가 에이 내가 죽을 값이라도 이거 한번 쏘고 죽을 거야 라는 마음이 안 들게 너무 그냥 매몰차게 몰아붙이지 않고 해나가는 요령을 한다면 쏠까 생각하다가도 안 쏠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대에서 경계작전 그리고 작전 훈련에 매진하는 우리 장병들은 자신감을 갖고 북한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싸우고 싸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군 지휘관들이 돼주시고 우리 병사 여러분들도 자신감 있게 군 복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문제는 핵전쟁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전쟁은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전쟁에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갖추고 또 충분한 역량을 갖춘다면 우리 크게 걱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손자병법을 해서 책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요. 손자병법 강의 해가지고 한문이 나오면 그 밑에 읽는 글자가 나오고 그 밑에 한글로 뜻을 푸는 게 나오고 그 옆에 페이지는 그걸 참고로 설명할 걸 한 이렇게 편집한 겁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했고 또 이렇게 좋은 책자까지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 김장군께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뭐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우리 국군 장병 후배들에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두려움은 놓으십시오.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은 놓아버려도 됩니다. 북한은 옛날에 호지명 같은 영특한 영명한 지휘관이 사심이 없는 지휘를 하면서 맑게 지휘를 하던 그 월맹과는 틀립니다. 김정은 그 앞에 김정일 부패 타락 또 나쁜 짓만 하는 그러면서 자기만 알고 밑에 사람을 강하게 죽이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월맹군에 있었던 유능한 장교들 수많은 장군들 장교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상급자한테는 좋은 하급자가 길러지지도 않고 커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곧 아마 파탄이 날 걸로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탄탄히 자기 임무를 지켜나가고 또 혹시 비정규준 형태의 어떤 침투가 이루어지면 단단한 마음으로 자기 임무를 다해 나가면 반드시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쇠잔에서 결국 물러가거나 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장비와 탄약, 훈련 정도, 사기 모든 것이 최하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핵을 쏘는 악독한 결심을 하도록 몰아붙이는 상황만 아니면 그들은 아무것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이 배운 대로 임무만 수행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절대 겁내지 말고 겁내서 도주했다가 나중에 이기고 난 다음에 비겁하게 도주한 사람으로서 군법회의장에 서지 않도록 자기 임무를 철저히 하는 그 역할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 기대를 합니다. 오늘 김장군님 모시고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동안 굉장히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데 김장군님의 아주 이 파이팅 넘치는 말씀 드리니까 다시 한번 이제 힘이 납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과 함께 대한민국 튼튼히 우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군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장군의 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